두 번째 강의, 신앙과 이성의 통합은 고대 헬라 철학에 있었던 다양한 철학과 철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가장 영향을 준 플라톤 철학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바로 그 플라톤 철학의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방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플라톤 철학이 어떻게 기독교 신학에 통합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을 전면적으로 통합시켰다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점은 수용하고 어떤 점은 비판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